신부 기리는 사랑하고 배려하기로 약속했지요. Breakfast time! 사자가 싱싱한 고기로 아침을 만들었어요. 짜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하지만 풀만 먹는 기리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Lunch time! 기린이 신선한 풀로 점심을 만들었어요. 짜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하지만 고기만 먹는 사자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흥!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치, 나는 풀을 좋아하는데! 사자와 기린은 돌아져서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이웃집 고말머니가 사자와 기린의 집에 놀러 오셨어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음식을 좀 가져왔단다. 곰할머니는 사자에게 싱싱한 고기를, 기린에게 신선한 풀을 주었어요. 우와, 곰할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가만히 지켜보니 사자는 고기를, 기린은 풀을 참 좋아하더구나. 디너 타임! 사자와 기린은 관찰해야 배려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곰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얌얌쩝쩝 맛있는 저녁을 먹고 가정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배려가 아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는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사자와 기린이 서로 자기 기준에서 내가 맛있는 것을 줬지만 서로를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배려가 아니었죠. 배려를 잘하려면 곰 할머니처럼 잘 관찰해서 사자는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기린은 풀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죠.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그 친절을 베풀고 그 친절 베풀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또 토라지는 경우 많아요. 배려 아닌 경우는요, 토라져서 서로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성품은 갈등과 위기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흥,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치, 나는 풀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서로 말하지 않고 서운한 감정만 갖고 있으면 문제 해결은 되지 않죠.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배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표현하고 잘 요청하는 것이 배려예요. 나는 고기를 좋아해요. 나에게 고기를 주세요. 나는 풀을 좋아해요. 나는 풀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잘 말하는 것도 진정한 배려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배려받은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것.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정의입니다. 우리가요, 나에게 배려해준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나치지 마세요. 고마워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려받은 순간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 오늘 진정한 의미의 배려가 무엇일까를 이 재미있는 동화를 갖고 서로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루아.